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매우 고민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꾀병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고민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괴로워하고 마음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말씀을 통해 알고자 원합니다. 39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은 죽게 되는 고민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고민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라 평범한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많이 고민되고 죽게 될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다른 것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가 하는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매우 고민되면 오직 하나 돌파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통해 무엇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앞뒤로 막힌 나의 삶에서 정답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